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갑자기 기미가 생겼어요. 이게 기미예요. 어떤 색소 침착이에요?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에요. 건강한 피부에는 기미가 생기면 2, 3개월 정도 후면은 피부가 건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기미가 떠나요.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고 피부 장벽을 만들기 때문에 더 이상 기미가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달라붙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피부가 건강하지 못할 경우에는 2, 3개월이 지나도 떠나지 않아요. 달라붙어 있고 안 떨어져요. 자, 그런데 기미가 아닌 색소도 있어요. 기미가 아닌 색소들을 알아볼까요? 특히 얼굴에 기미가 아닌데 안 벗겨지는 색소들이 있어요. 뭐 진피형 색소 같은 경우에는 좀 둥근 원형을 띠는 검버섯 같은 형태를 띠거나 또는 바이러스성으로 사마귀처럼 돌출되면서 색소가 생기는 현상들은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레이저 시술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레이저 시술도 잘안 되는 색소들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대칭지면서 생기는 색소들, 특히 이 광대뼈 볼 밑으로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길쭉하게 생기는 색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물론 치료가 끝나면 없어지는 상태예요. 또는 광대뼈 주변에 색소 침착이 많이 생기는 사례가 있는데요. 기미가 아니면서 생기는 경우에는 이 피부가 잘 붉어지거나 또 폐호흡 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광대뼈에 안 없어지는 기미가 생기는 사례도 있어요. 또는 이마에 양쪽 대칭지면서 색소가 생기는데 아무리 해도 뭔가를 해도 안 없어지는 레이저 시술까지 해도 없어지지 않은 색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장에 특히 소장 협착이나 소장에 문제가 있을 때 대칭지면서 여기에 색소가 생기고요. 가운데 부분에 색소 침착이 생기면서 안 없어지는 경우에는 대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생겨요. 그리고 이 턱에 이렇게 앞부분 턱에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에는 자궁이나 난소, 남자분들은 정소나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때도 여기에 칙칙하고 어두운 색소들이 기미도 아닌 게 생겨요. 그리고 인중에 생기는 색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위에 문제가 있을 때 소화가 잘안될 때도 생겨요. 근데 기미가 아니면서 이상한 색소들이 생기는 사례들은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어느 날 없어지는 사례도 많이 있고 장기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혈관을 건드려서 강한 어떤 충격이나 자극이거나 또는 얼굴에 어떤 강피를 했거나 또 시술을 받은 이후에 음영이 지면서 색소 침착이 생기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 혈관은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젊었을 때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피부가 뽀얀하고 투명하고 우윳빛깔인데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은 피부가 칙칙하고 어두워지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기분이 좋고 운동을 하고 나거나 또 반신욕이나 입욕을 하고 나면 피부가 뽀얀해지는 거 보셨죠? 혈액순환이 잘될 때는 이렇게 피부가 뽀얀한데 이렇게 검게 생기는 사례들은 바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모세혈관 이 혈액순환들이 고여서 정체가 돼서 생기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셀프 마사지를 추천하고 있어요. 아로마 오일을 브랜딩해서 아로마 토너 에센스 영양크림을 만들어서 마사지를 하듯이 셀프 마사지를 해주시고 매일매일 반신욕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꼭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하루에 1시간 이상 혈액순환이 되는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 피부가 뽀얀해지면서 이렇게 음영치면서 생기는 기미도 아닌 색소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고 나면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막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갑자기 새카만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순환이 안될때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방 차원에서 운동하고 반신욕하고 토너 에센스 영양크림 바를 때마다 셀프 마사지 해주시게 되면요. 뽀얀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색소가 생기잖아요. 어떤 분이 겨드랑이에 생긴 기미는 어떻게 없애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보통 겨드랑이나 서해부 쪽, 또 접히는 이렇게 팔꿈치 안쪽이나 무릎 뒤쪽에 생기는 슬하 부분에 생기는 색소 침착들은 기미라고 하지 않고 색소 침착이라고 해요. 보통 기미하면 얼굴에 생기는 것 색소 침착을 기미라고 부르죠. 근데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나는 볼 수 있는 곳에 색소 침착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림프순환이 안 될 경우에요. 물론 혈액순환이 안 돼도 생겨요. 근데 특히 접히는 부분, 서해부라든지 무릎 뒤쪽에 슬하는 림프절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곳이 검어진다는 것은 림프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정체되는 현상이에요. 매일 운동하시고 반신욕하시고 바디오일 발라주시잖아요. 그러면 뽀얀해져요. 저도 예전에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때는 겨드랑이나 서해부나 팔꿈치 안쪽 같은데 새카만 했거든요. 지금은 뽀얀하죠. 새카만 게 어디 갔죠? 없어졌어요. 뽀얀해요. 그래서 겨드랑이나 서해부나 팔꿈치 안쪽 무릎 뒤쪽에 새카만 하신 분들은 아로마 오일로 반신욕 해보세요. 운동도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드려요.